나오거나 요즘 좀 바빠서요. 저 오늘은 누구랑 저녁을 드셨어요? 약속이 좀 어긋나서 사돈댁 가서 나영이랑 같이 먹었어요. 네? 어딜 가셨다고요? 아니 당신 거기 안 가기로 저하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나영 엄마, 이젠 사돈댁이에요. 아, 사돈댁에 가지 말라니 그게 말이나 돼요? 아니 당신 혼자 거기 갈 이유가 뭔데요? 아 그럼 당신 때문에 딸이 집에 안 오는데, 아니 보지도 않고 살란 말이에요? 어떻게 당신 그렇게 연락도 한 번 안 했어요? 엄마라는 사람이 딸에게 그렇게 상처를 줬으면은 아, 미리 전화라도 한 번 했어야지. 아, 갈빈 한 짝 보내면 다예요? 결혼해 시집 들어가 사는 녀석 그거 궁금하지도 않아요? 아니 당신이 왜 목소리를 높이세요? 아니 나 다시는 안 보겠다고 어? 나가가지고 지금 먼저 연락도 안 하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해요 걔한테 그럼?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밖에 못해요? 도대체 항상 당신밖에 몰라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쇼핑하고 여행하고 그렇게 당신은 즐기는 것만 생각해요? 이제까지 나영이 결혼 반대한 것도 당신 만족 때문 아니었어요? 경숙 씨 그쪽 안 싸던 우리보다 나으면 나은 사람이지 결혼 반대할 만한 사람 아니라는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요. 뭐가 우리보다 낫다는 거예요? 당신 지금 그 언니하고 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 언니 대학 나온 거 말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내가 언제 당신하고 비교했어요? 대학만이 아니라 열심히 사는 것도 그렇고 그런 사람 내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없어요. 당신 지금 경숙 언니 감싸는 거예요? 언제 내 자식아 얘 잠바땡이나 벌치고나 하고 자식이 두꺼운 맨날 자식. 난 집안일이 이상해. I can do it, you can do it, people, 뭐 almost people. 간독 아유 추워. 한 번쯤은 오빠가 먼저 다가와 주신 없어요? 항상 내가 이렇게 해야 돼요 오빠. 정말 미안해요. 내일 바쁘야 돼, 봐. 나영이 토해! 우리 나영이 토해! 고생 좀 할 것이다. 웬일이냐? 다시 맨 집에 안 온다고 하더니. 엄마. 아, 너 얼굴이 왜 이래? 어?